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에셋대우의 최홍석 선임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홍석입니다. 예,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제 두 번째 촬영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보다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냥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 전해주시면 저희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또 질문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돌아가면서 시장 상황도 좀 알아보고 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도 좀 챙겨보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중국 네. 시장부터 볼까요? 네. 오늘도 마켓 브리핑 중국 시황 점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국 시장 사실 약간 조정폭이 확대된 모습이었고 예. 시장의 불안감이 약간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0.4% 정도 하락해서 3,500포인트 겨우 턱걸이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조금 시장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이었고 홍콩 시장은 0.6% 정도 하락했고 항셍 차이나가 0.8%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시장의 우려가 약간 커졌던 이유는 최근에 많이 올라있던 그 홍콩의 테크주들 항셍 테크 섹터가 2% 이상 하락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테크지수 많이 오른 게 바로 엊그제인데 또 많이 내리고 네. 변동성이 좀 크네요. 맞습니다.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시장은 사실 특별히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악재가 없었는데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나 뭐 메이투안 디엠핑이나 예. 그 외 주요 테크주들이 조정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자신감이 약간 약해진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조정폭이 큰 이유는 뭐 특별하게 뉴스가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일단은 춘절을 앞두고 시장에서 관망세가 약간 짙어지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는 부분은 긴축에 대한 의심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진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머징 마켓에 약간 과열돼 있다 정도의 톤의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핑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춘절 연휴는 언제부터인가요, 중국이? 11일부터니까요. 11일. 11일부터 17일까지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딱 오늘부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는 한 월화수 정도만 거래하고. 네. 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춘절 앞두고는 약간 시장이 그 지켜보기에서 관망세라고들 하죠. 약간은 현금 만들어 놓고 춘절 이후에 약간 쓰자.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렇기도 하고 설날 때 쓸 돈도 또 뽑아 놔야 될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겠죠. 중국도 G+1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는 지수는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예.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은 섹터별 수익률 조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오늘 시장은 사실 섹터별 수익률이 약간 편차가 조금 심했던 게 전반적인 섹터는 대부분 다 하락했었는데 그나마 버텨낸 쪽이 최근에 저평가받고 있는 은행주들 약간 버티는 모습 한 0.4%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고 섹터 중에 가장 강했던 건 그 백주를 비롯한 음식료 관련 섹터가 2% 이상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요 종목도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은 굉장히 약하고 기존의 주도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백주 종목들은 굉장히 좀 핫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해 시장의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귀주 모태주가 오늘 5% 이상 올라서 역사상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오늘 조정받았기 때문에 테크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약간 위축될 수 있는 날인데 반면 귀주 모태주는 시장 회수급을 굉장히 가파르게 흡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네, 뭐 급등했던 배경은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귀주 모태주를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게 만드는 접근성을 좀 높인다는 뉴스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춘절이니까 가족분들께 모여서 술 좀 많이 마시고 모임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으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술 중국의 귀주 못해주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회사도 주식도 많이 오르고 뭐 심지어는 쟁여놓는다고 하고 맞습니다.
일단 사실 귀주 모태주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마오타이주 예. 브랜드인데 예.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술 회사인데 그게 왜 그렇게 주목을 받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예. 중국인들에게 그 백주의 기업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우선 시가총액마다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95조 정도 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그런데 귀주모태주 오늘 기준 대략 505조 정도 되니까 예. 술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술을 파는 회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로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소비주를 대표하는 굉장히 상해종합 시장을 대표하면서도 굉장히 성장성 나오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시장이 시장 규모가 다 크죠. 중국은 맞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도 많고 하니까 경쟁도 당연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 술 시장의 이른바 그 프리미엄 술은 경쟁도 별로 안 치열하고 그냥 그 회사가 다 먹나 봐요. 맞습니다. 거의 사실 그 중국의 백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역사적 배경이나 스토리드림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거의 예. 독과점에 가깝고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까지 거 만들 텐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와 브랜드를 만드는 건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도 중국 시장에서 뜨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다 이거 살려고 한다는 거니까. 네. 소비 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예. 소비재 산업을 사실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기보다는 시장은 불안한 하루였지만 사실 오늘 시장에 관한 얘기는 제 다음 타임이 네. 중국 최고의 전문가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안유하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예. 안유하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시황에 관한 이슈보다는 중국 시장에 오늘 굉장히 핫한 부분이 백주 시장이었는데 예. 그 백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봄으로써 투자의 기회를 조금 찾아보면 어떨까 정도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주에 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그 백주 시장이 주목을 받는 배경은 조금 큰 그림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통 5개년 단위로 성장의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작년 7월경에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 거기에 핵심 전략이 쌍순환 전략이었습니다. 이 쌍순환 전략이란 건 두 가지 축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건데 하나는 내수 소비, 내수비 예. 그 내수를 통한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확대 그 기술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 실제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 그 내수 소비재에서는 중국의 주류 시장이 그 핵심에 있다는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막 그 1인당 GDP가 만 달러를 조금 넘기 시작한 수준인데 예. 실제로 과거에도 한국의 케이스나 일본의 케이스 혹은 미국의 케이스도 그 개인 1인당 GDP가 8,000달러에서 15,000달러 가는 구간이 내수 소비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중국 역시도 이제 만 달러 초입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내수 소비주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초입에 있고 그런 면에선 저희가 백주 시장에 대해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류 시장이란 게 한국에서는 소비주의 한 6%라서 네. 소비주라는 큰 섹터에서 주류한 게 주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주 시장이 사실 전체 소비재 시장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마켓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섹터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도 중국 기업들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국의 명주라고 부르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각자의 스토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마오타이주 관련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1920년대 이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이 당시에 있을 때 그 193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이제 홍군이라고 하죠. 지금은 공산당이지만 그 당시 공산당이 모택동 중심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주둔지가 귀주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주성을 대표하는 그 귀주 모태주를 그 당시 홍군들이 즐겨 마시면서 네. 조금 많이 힘들었고 지친 시기를 좀 위로받는 좀 힐링이 돼줬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요즘도 공산당 베이스의 어떤 큰 행사나 국가 행사가 있을 땐 꼭 공식 만찬주로 마오타이주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주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보니까 네. 어떤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거나 또 시장이 확대되기보다는 기존의 강자들이 시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니까 서양으로 치면 뭐 위스키, 뭐 혹은 뭐 고급 와인, 뭐 이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사실 와인과 많이 매칭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거기에는 다양한 브랜드들도 있어서 어떤 포도주 회사가 그 나라에서 뭐 시가총액 뭐 높아 뭐 이런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참 독특한 문화인 듯해요, 중국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와인 역시도 좋은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와인마다 그 브랜드가 있고 예.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거긴 사실 브랜드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중국은 사실은 지금 현대에 와서 인정받는 명주들은 보통 4대 명주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보통 마오타이 그리고 오량액, 노주노교, 양하양조 4개 정도가 명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명주란 건 그냥 주관적인 식은 아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예. 전국의 술을 평가하는 평주대회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40년 역사가 있는데 네. 그 평주대회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그 4개의 명주 브랜드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화되면서 뭐 하나가 시장 다 먹고 이걸 하나로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이 부족해서 그런 명주들 못 샀던 국민들이 살 수도 있지만 또 소득이 늘어나면 다양한 브랜드로 취향들이 갈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좀 줄거나 다른 그 것들로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술, 제일 유명한 술이 뭐야? 그러면 뭐 시바스 리갈, 조니 워커 뭐 몇 개 그냥 그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술 좋아하세요 하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일 텐데. 네. 그래서 그게 플러스 효과가 많을지 마이너스 효과가 많을지 좀 궁금하더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사실 이 마오타이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충분하고 공급이 충분한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위상이 결정되는 네, 건데 예. 사실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그걸 직접 먹어본 국민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불과 한 20% 정도 수준 예. 국민 대부분은 아 마오타이주 한번 먹어봐야지란 꿈은 꾸지만 예. 못 먹어본 사례가 지금 훨씬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마오타이주가 현재 도매가 기준으로 한 3천 위안 정도 그러면 가격으로 그러니까, 한 50만 원 가까이 하는 상황이니까 네, 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어보고 싶지만 아직 못 먹어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고 수요는 예. 더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동안의 그 마오타이주의 그 위상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더 좋아지는 게 먼저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어가 주시죠. 또. 네. 그리고 제가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백주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 브랜드를 소비해 보면서 투자도 해보면 그게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같이 경험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좀 장기 투자도 될 수 있고 그 기업의 펀드멘탈에 좀 접근하기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스타벅스나 나이키를 실제로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백주도 실제로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투자 대상이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미있는 중국의 술 시장 공부 해봤고요. 유럽 시장 요즘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볼까요, 같이? 네, 유럽 시장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유럽 시장 오늘도 약간의 강세 보이는 정도고요. 오늘 유로스탁스 0.5%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시장 0.5%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한 0.5%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 상대로 최근에 영국은 조금 지속적인 약세 나타내서 영국은 한 0.1%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오늘 유럽 쪽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탈리아에서 어제 그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를 총리 후보로 구성 네. 그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드라기 총재가 수락하면서 어쨌든 이탈리아 총리로서 내각을 구성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어제 이탈리아 지수가 많이 올랐고 오늘도 큰 조정 없이 0.5% 정도 더 올라서 유럽 내에서는 이탈리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은 지금 선물 시장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어서 미국 시장도 살펴보면 네. 아마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변동성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장 시작하기 전 현재 다우지수 한 0.1%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 한 0.5% 정도 오르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강세 정도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네, 아마 자세한 스토리보다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관심 가지만 섹터 관련 뉴스 조금 짧게 업데이트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어제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CEO를 물러나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영역에 조금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그걸 두 가지 영역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을 중심으로 한 우주 관련 산업과 그리고 사회를 위한 환원 활동 두 가지에 좀 집중할 거다 정도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제 시장에서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 우주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주 사회가 약간 더 핫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관심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2월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2월 13일에 요즘 미국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아크 자산운용에서 예. 그 ARKX 그리고 우주 산업에 투자한 ETF 상장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3월 29일로 상장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3월 말까지는 그 미국 시장 내에서 우주 산업 관련 좀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투자자들 관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현재 네. 미국에서 우주 산업을 대표한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그 기존 버진 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갤럭틱이 있고요. 지금 유일한 상장사가 있고 거기는 우주 여행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테슬라 창업자인 엘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있고요. 예.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 있는데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달에 가겠다는 블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5년 내에 비용은 조금 비싸겠죠. 아마 한 2, 3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5년 내 달이나 우주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꿈은 좀 꿀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블루문 프로젝트라고 몇 명하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번 제프 베조스가 새로운 좀 움직임들을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선을 쏴서 네. 계산해봤겠죠. 승객 몇 명 싣고 가면 쏘고 갔다 오고 감가상각비에 연료비 계산하고 보험료 계산하면 얼마 남는다? 맞습니다. 사실 기술 혁신이 비용을 절감시키는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주 관련 산업인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많은 자본들이 투하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조금 형성되는. 알겠습니다. 네. 여행 상품 나오면 최홍석 선임 매니저는 기꺼이 다녀오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 그 돈과 그걸로 가려면 난 딴 데 놀러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세요? 뭐 가치관의 문제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예.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 가보고 싶으세요? 네. 예를 들면 이태리 일주 9박 10일과 네. 달에 갔다 오는 거 9박 10일이 뭐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네. 한 네. 20배 이상은 나겠죠. 아마. 그렇겠죠. 네. 그래도 20배 쓰고 갔다 오실만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면 희소성이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가치 있지 않을까. 뭐 그럼 전망 있네요. 괜찮은 상품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네. 시장 클로징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약간 약세긴 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큰 악재가나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춘절 앞두고 약간 관망세 정도의 그런 마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예. 저희가 시장을 읽어나갈 때 보통 뉴스들을 세 가지 정도의 갈래로 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기업 실적 발표나 경제 지표 발표에 초점을 맞추거나 예. 아니면 유동성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긴축을 하는가 아니면 좀 더 확장적인가에 관심을 갖추거나 그것도 지표에도 간접적으로 반영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뉴스를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사실 오늘처럼 어떤 시장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시장 자체적으로 실망하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좀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됐습니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백주와 오르는 날은 즐기고 장 보는 날 맞습니다. 내리는 날은 장 끄고 공부하는 날 공부하는 날 맞습니다. 네.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예. 내용 말씀드렸지만 백주 산업과 예. 우주 산업 관련 내용들이 좀 새로운 투자에대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두 가지 다 핫한 그런 이 인더스트리였어요. 중국이 중국은 저 쌍순환해서 내수 부양되면 어떤 게 좀 더 추가로 각광받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오실 분이 안유화 교수님이라서 맞습니다. 오늘 중국 최고 전문가 그대로 계시니까 저도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럼 조금 일찍 퇴근시켜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